네, BTS가 기획한 제품을 BTS가 직접 소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슈가입니다. 네, 이번 주인공 바로 RMC인데요. 풍경과 조그 팬츠를 기획하셨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빵 윈드차임, AKA 풍경의 풍경, 그리고 아미 조거 팬츠, 아미 자거 팬츠를 만든 기획자 RM입니다. 반갑습니다. 붕어빵 윈드차임, 그리고 아미 조거 팬츠라. 이게 무슨, 어떤 제품이죠, 이게? 우선 간단하게 이 풍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풍경이에요. 아, 이걸 풍경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절에 가면 이제 매달려 있는 그 네. 물고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딸랑 바람 부면 딸랑 딸랑 하면서 마음이 그렇죠. 굉장히 편해지는데 네. 테라스나 베란다가 없으신 분들은 바람이 안 부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즈를 대폭 축소해서 이제 현관문이나 혹은 바람 부는 창가에 닿을 수 있게 아주 큐트하게 좀 만들었고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평소 보는 그 풍경이랑 다른 것 같은데 바로 붕어빵을 달아버렸습니다. 예, 네. 굉장히 귀엽죠. 네. 그래서 누구라도 이 풍경을 현관이든 창가든 테라스든 어디에다 놓고 쓸 수 있게 굉장히 귀여운 붕어빵 풍경 즉 붕경을 이제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한 네. 제품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아미 조거 팬츠인데 이게 제가 정말로 디테일하게 공을 많이 들인 제품입니다. 지금 실제로 착용을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제가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데 진짜 핏이 그러니까. 진짜 죄송한 말씀이에요. 네, 정말 쩝니다. 정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우 풍경 소리 굉장히 이게 한 미 정도 되는 굉장히 좀 상큼한 소리가 나고 있고요. 자, 안에 딱 기모예요. 와. 기모도 또 너무 두껍지 않게 사계절 착용할 수 있게끔 얇은 기모로 이제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시보리 네. 딱 발목 싹 잡아줘야죠. 시보리 네. 달려있고요. 제가 수많은 조거 팬츠를 입어봤지만 정말 모든 장단점을 종합해서 만드는데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뒷포켓이 있어요. 그렇죠. 뒷포켓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흉한 게 뭡니까? 이 앞에 이 끈이 튀어나와요. 그렇죠. 안쪽으로 매립을 시켜놨구나. 안쪽으로 요즘 간접등처럼 매립을 싹 시켜버렸죠. 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끈을 한번 끄집어내보세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안에 자 마지막 디테일 여기 끝에 바이 BTS라고 네. 싹 써져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가 원래 그 여기 이거 들어가죠. 투명색으로 돼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안으로 네.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막 풀려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조거 팬츠인데 특성이 없다 싶으신 분들 자 옆에 보시면 와 정말 아미 너무 만족하고 연습복을 쓰면 딱이겠는데요? 연습복을 쓰면 딱이에요. 아미를 생각하면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RMC가 좋아하는 요소들로 이제 꽉꽉 채운 그런 구성인데요. 그럼 이 풍경과 조거 팬츠가 함께 한다면 과연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지 함께 볼까요? 보시죠. 아, 정말 저 창가 풍경 앞에 이제 안에서 풍경 소리를 딱 들으면서 아 마치 절에 온 듯한 그런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게다가 자연의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도 마치 붕어빵을 먹는 듯한 이 사계절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형 풍경입니다. 옆에 지금 조거 팬츠를 입고 계신 분이 지금 네, 저 부채질을 해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핏. 저 핏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풍경도 제가 여태까지 풍경 기성품 제가 다섯 개를 샀어요. 저희 집 풍경 이걸로 바꿀 겁니다. 네.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실제로 붕어빵이 진짜 너무 귀엽네요. 그렇죠. 수업료를 내면서 만든 정말 고민을 끝에서 만든 그리고 뭔가 이제 붕어빵. 딱 핸드메이드 디테일 이제 딱 음각으로 풍경의 풍경이라는 제 글씨가 직접 이제 박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네요. 자, 잘생긴 분들이 연출해 주시니까 더욱더 많은 분들이 또 운동할 때 입어도 편한걸? 와 정말 좋다. 그렇죠. 바로 운동일 때 굉장히 또 그렇죠. 이 조거 팬츠와 풍경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네. 저런 풍경도 연출이 기가 막히네요, 정말.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와, 이 풍경과 풍경 조거 팬츠 정말 마음에 드는데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조거 팬츠와 풍경입니다. 붕어빵 색깔부터 시작해서 붕어빵 끈 이런 색깔까지 모두 다 제가 디테일하게 골랐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붕어빵과 조거 팬츠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것도 사실 풍경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풍경에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잘못하면 또 너무 올드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모두가 테라스나 베란다나 밖에 이렇게 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조거 팬츠는 사실 뭐 사실 블랙이 답이죠. 포틀린넨이나 폴리. 저는 이제 제가 사실 그 선호하는 조거 팬츠는 폴리 쪽이긴 한 것 같아요. 코튼 100%도 좋기는 한데 무릎 발사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풍경 좀 특이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잘 애용하고 있는 풍경을 골랐고요. 평소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조거 팬츠를 골랐습니다. 한적한데 그 풍경 소리가 들릴 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풍경 소리가 가끔 딸랑딸랑 하면서 제가 책을 읽거나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굉장히 좀 저를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특이하지만 풍경을 달아보신다면 약간 일상의 하나의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위에는 좀 타이트하게 입고 밑에는 굉장히 와이드하게 있는 그런 룩이 대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시류에도 맞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조거 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편함과 구색을 동시에 잡는 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무 입을 때 좀 몇 개 좀 갖다 놓고 입으려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한번 모랠들이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봤습니다. 자, 2021년 바로 대팬데믹 시대. 왜 우리는 밖에 나가질 못하는가? 왜 우리는 자연을 담을 수 없는가? 네, 무량수전 배열림 기둥에 기대서서 이 붕어빵을 바라보면서 또 저는 또 고민을 했었죠. 왜 귀여운 풍경은 없는가? 그 귀여운 풍경을 고민하는 끝에 바로 탄생한 이 붕어빵 풍경, 붕경. 자, 그리고 옆에 조거 팬츠. 여러분, 조거 팬츠의 이제 원류가 뭡니까? 조거. 조깅을 할 때 입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조거 팬츠 입다 보면 가장 이제 좀 짱난 게 뭐예요? 바로 무릎 발사 아닙니까? 한번 무릎 막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넉넉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핏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무릎 발사가 이거 조금 있지만 전혀 거의 없는 면이니까 뭐 없을 수가 없지. 거의 없는, 네, 거의 안 되는 그런 조거 팬츠입니다. 그리고 아미의 어떤 정체성도 싹 상기시켜주면서 상큼하게 조깅 같이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개 드리게 됐습니다. 자, 주머니 풍부하고요. 거의 이제 가방 가져다니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덤벨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냥 바로 주머니에 넣어서 들어간다. 와. 이제 다니시면서 아유 뭐 아유 오늘 운동 좀 해볼까? 넉넉한 수납력. 아유 뭐 바로 이제 꺼내서 딱 운동하시고. 아, 잘 안 꺼지네요. 예, 딱 운동하시면 네, 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최고의 조거 팬츠 되겠습니다. 소개드리면서 자, 저 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슈가 씨. 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나요? 마지막 아미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말 사계절 언제나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조거 팬츠와 또 아주 큐트한 풍경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도와주신 제이홉 씨, 정욱 씨, 그리고 MC 도와주신 슈가 씨 감사합니다. 안녕!